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톨피더 캡터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앰프를 훌륭한 울림을 가진 공간에서 최상의 스피커 캐비넷, 마이크와 연주하고 녹음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의 가치입니다. 톨피더 캡터 X는 이런 환경에서 항상 연주하기를 갈망하는 튜브 앰프 사용자를 위한 장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튜브 앰프를 사용, 스윗스팟을 찾고 조절하며 볼륨을 원하는 만큼 감쇄 기능을 활용하여 공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W의 튜브 앰프를 조용하게 헤드폰으로 사용하면서도 최상의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톨피더 테크놀로지는 부족한 시간과 제한적인 장비 가용성, 무겁고 옮기기 힘든 캐비넷 및 장비, 라우드한 앰프의 볼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뮤지션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톨피더 캡터 X는 전통적인 마이킹을 이상적인 버추얼 시뮬레이션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독보적인 컨볼루션 리버브레이션 기술을 통해 다른 시뮬레이터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리얼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톨피더 캡터 X는 컴팩트한 리액티브 로드박스, 튜브 앰프 감쇄기, 마이크 캐비넷 시뮬레이터, IR 로더이자 스테레오 익스팬더로 가정, 공연장, 그리고 스튜디오 등 모든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톨피더 캡터 X에는 총 32개의 캐비넷과 각 캐비넷에 완벽하게 매치된 8개의 마이크가 담겨져 있으며, 투노치 스토어에 접속하여 원하는 캐비넷을 별도로 구매,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마이킹은 하나의 캐비넷에 2개의 마이크가 선택되어 거리와 각도, 심지어 마이크를 캐비넷의 앞뒤로 자유롭게 위치시키는 전문 사운드 엔지니어의 역할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톨피더 캡터 X의 외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 냉각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유지함과 동시에 내부 LED 색상으로 인풋과 아웃풋 레벨을 모니터합니다. 아웃 레벨, 헤드폰과 XLR DI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보이싱, 튜브 앰프와 사용 환경에 따라 전체적인 톤을 조율합니다. 스페이스, 헤드폰과 XLR DI 아웃풋이 룸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폰, 헤드폰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인레벨, 인풋 레벨에 클립이 뜨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프리셋,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프리셋 노브입니다. 파워, 정전압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메인 아웃, 스테레오 모노 혹은 드라이 웻 시그널 XLR 아웃풋입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접지, 그라운드 루프로 인한 원치 않은 노이즈를 방지합니다. 냉각 팬,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냉각 팬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미디인, 미디 컨트롤을 위한 8분의 1인치 미디 케이블 연결 단자입니다. USB, 톨피더 캡터 X를 톨피더 리모트 프로그램으로 조절하기 위한 USB 포트입니다. 스피커 아웃, 스피커 캐비넷 연결을 위한 4분의 1인치 스피커 케이블용 아웃풋입니다. 볼륨, 3단계 캐비넷 볼륨 선택 토글입니다. 로우 위치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레벨이며, 중간 위치 클럽, 풀 위치는 스타디움급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레벨입니다. 스피커 인, 앰프의 아웃풋을 해당 단자에 4분의 1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 연결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톨피더 캡터 X의 외관과 기능,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앰프와 톨피더 캡터 X를 연결하고 톨피더 리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